몸무게는 한 13kg 정도. 36.5였는데요. 그 중에서도 제가 아침 공복에 꼭 하는 게 있었는데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. 안녕하세요. 11월 2위 입상자 송지혁이라고 합니다. 그의 아내고요. 9월 챌린지 5위 수상자 조서연입니다. 이한솔입니다. 박서연이라고 합니다. 1등 했다고 이제 발표를 받고 나서 이게 진짠지 감흥이 안 왔는데 또 너무 친절하게 잘 대해 주셔가지고 네, 재밌게 잘 찍고 있습니다. 처음에 이제 좀 떨렸습니다. 사실 이런 촬영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여기 우리 감독님하고 스태프분들이 너무 따뜻하게 잘 해주시고 그리고 촬영하면서 너무 뿌듯했어요. 챌린지 결과 발표 날이 저 항아 완치 판정 받는 날이었어요. 그래서 내가 이뤘구나 이제 좀 이렇게 더 이상은 이제 슬프지 않아도 되고 뭔가 축하받는 기분이었어요. 그래서 너무 이번 챌린지 결과 발표가 진짜로 저한테는 감사하고 감동스러운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. 18kg 정도 빠진 것 같아요. 체지방률은 14% 정도? 14%. 몸무게는 한 13kg 정도. 36.5였는데요. 마지막에 이제 측정했을 때는 7.3% 나왔습니다. 3개월 동안 뺀 겁니다. 6시 이후로는 금식을 했고요. 그리고 무엇보다 잠을 원래는 11시, 12시에 잤어요. 왜냐면 근력 운동하고 만보 채우려고. 근데 6시 이후로 금식하면서 아예 운동을 안 했어요. 일찍 잤고 일찍 일어났거든요. 그러니까 오히려 근육도 더 잘생기고요. 라인도 예뻐지고 그리고 제가 모태 하체 비만이에요. 근데 살 빠졌다기보다 다리가 예뻐졌다는 얘기를 조금 듣고 있어요. 그래서 내가 살아오는 습관들이 잘못됐던 거구나 라는 거를 이번에 좀 깨달았어요. 6시에 일어나서 1시간 정도는 동네 근처 산을 뛰고요. 지하에 헬스장 가서 둘이 같이 헬스하면서 피지컬 트레이닝 하고 출근하고 이제 퇴근해서 홈트를 1시간 반 이상은 꾸준히 매일 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아침에 이제 헬스팩을 먹고 이제 산에 뛰어 올라가는데 사실 그 전에는 되게 어지럽고 막 이렇게 저혈당이 많이 왔었어요. 이 헬스팩 먹고 이렇게 하면서 사실 그런 증상은 한 번도 없었고 또 좋은 성적을 얻다 보니까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, 삶에. 그래서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일단 따로 시간을 내서 운동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상 생활 속에서 운동을 할 수 있는 거를 찾고 그냥 숨이 가쁠 정도로 빨리 걷거나 아니면 천천히 뛰거나 아침에는 시원하니까 밖에서 또 점심에는 더우니까 실내에서 그렇게 걸으면서 살을 많이 뺄 수 있었습니다. 원래 유산화 제품 다 좋은데요. 그 중에서도 제가 아침 공복에 꼭 하는 게 있었는데 따뜻한 물에 이 화이버지랑 유산균을 꼭 먹었거든요. 확실히 제 몸에 온도가 올라가서 그런지 살도 더 잘 빠지고 소화도 더 잘 되고 무엇보다 진짜로 피부가 더 맑아졌어요. 그래서 저는 이 따뜻하게 먹는 화이버지랑 그다음 유산균을 추천합니다. 이제 워낙 뚱뚱하고 그럴 때는 옷도 안 맞게 되고 그래서 더 움츠러들고 사진도 찍기 싫었어요. 사실은 안 좋은 음식들 먹고 이렇게 했는데 건강을 만나게 되고 건강한 식단을 만나게 되는 유산화를 통해서 우리 가족들이 다 건강하게 즐겁게 살 수 있는 그걸 찾게 해주신 유산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. 헬시 라이프스타일 챌린지와 함께 모두 건강하세요. 건강하세요. 건강해지세요.